오늘은 유니티 2의 섹션 2를 하겠습니다. 섹션 2의 목차를 보면요. 우선 그룹 짓기, 그룹핑이라고 하죠. 그룹 짓기와 좌석 배치, sitting arrangement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약 30분 동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룹 짓기에는 약 네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 solo work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짝지어 하는 일, pair work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그룹으로 하는 일, group work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whole class work라고 합니다. 이런 네 가지 그 그룹 짓기의 형태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우선 솔로 워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혼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액티비티를 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충분히 혼자서 잘 생각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숙지 시간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좀 어렵게 받아들여도 굉장히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또 집중하기가 좋기 때문에 방해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개인 학습 지도를 하기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혼자서 하는 솔로 워크에는 좀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다 보면 좀 지루해 할 수도 있고요. 또 혼자서 하다 보니까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릴 수 없겠죠. 그래서 말을 할 기회가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돕고 또 남으로부터 배우고 하는 자극,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적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짝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 그룹 pair work가 있겠는데요. 짝지어 할 때는 어떤 상황의 액티비티든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룹 짓기가 여러 명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만 짝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왜냐하면 둘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소심한 학생들이 있겠죠. 소심한 학생들은 여러 명에서 같이 하거나 학급 전체에서 할 때는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둘이서 얘기하면 마치 대학 담화를 하듯이 솔선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크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같이 하고 싶지 않았다 할 때는 그때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니면 파트너인데 파트너가 너무 싫을 때는 어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혼자 하는 학습보다 개인의 고유의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항상 같이 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또 짝짓기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교사가 보기에는 이거 누가 잘한 거야? 누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지? 하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는 그룹으로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룹으로 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뭐 3명, 4명, 5명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7, 8명에서 크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룹으로 할 때는 훨씬 더 말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서로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질과 독특함을 그대로 살려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역할이 나타나고 리더십도 나타나고 도와주는 협동심이 나타나게 나름이죠. 그래서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어떤 그 토론 혹은 역할 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 명이서 3명 이상에서 그룹 활동을 할 때는 그룹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들면 약간 본인이 소외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룹 내에 한 아이가 굉장히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한 아이가 너무나 바깥으로 외향적이다 할 때는 그 친구만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혹은 그룹에 참여해서 액티비티를 할 상황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또 수줍음을 좀 타는 학생들은 그룹으로 한 여러 명에서 얘기할 때는 역시 좀 입을 다물고 있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룹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떤 아이들이 세심하게 어떻게 배려를 해서 이런 결과물이 총체적으로 나왔는지 간파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급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Whole class work라고 하죠. 이것은 우선 장점이 볼 때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또 강의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그룹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급 일을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잘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가 학생들을 눈맞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저 아이는 무슨 생각하구나 하고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터랙션이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이 말을 할 때, 아, 제가 뭐라고 그랬지? 하고 귀 기울일 수도 있고요. 개별적인 평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whole class work는 단점 또한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줍어하는 학생은 아예 참여를 안 한다거나 또 좀 굉장히 액티브한 학생들은 그룹으로 활동하거나 짝을 지어하는 거나 혹은 혼자 할 때보다 전체 아, 나 싫어. 난 듣기만 하는 거 지루하단 말이야. 하고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학생 개인이 말할 기회보다 교사가 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이런 학생 그룹 짓기는 사실상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급의 수준이나 또 학생들의 나이, 그 다음에 또 적합한 그 당시의 환경,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그룹 짓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리고 학습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룹 활동도 굉장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를 어느 한 곳만 고집을 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잘 섞어서 골고루 하게 된다면 교사는 충분히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품과 학습 능력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은 나름대로 재미있고 학생들끼리 재밌는 역할도 하고 교사와의 인터랙션, 상호 유기적인 관계도 충분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그룹 짝을 찢는다거나 그룹에 너무 같이 섞어 놓는 건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은 계속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서 말을 할 것이고, 수줍어하는 학생은 나는 저만큼 못하는데 점점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짝지어서 한다거나 그룹 짓기의 큰 장점인 서로 보고 배우고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그런 그 상호 협동심에서 훨씬 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점이 없고 의사가 단절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겠죠. 그 다음에는 좌석 배치, sitting arrangement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좌석 배치에는 가장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배치, orderly row라고 합니다.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일자로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란히 있습니다. 교사가 맨 앞에 중앙에 있고 학생들은 쭉 일렬로 앉아 있는 그런 형태죠. 이거는 시험을 본다거나 또 교사가 강연을 한다거나 또 프로젝터 OHP 시연을 한다거나 비디오를 본다거나 뭐 DVD를 본다거나 할때또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어떤 액티비티를 할때 이럴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학생들 개개인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좌석 배치, sitting arrangement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모든 학생이 교사를 보기도 굉장히 쉴 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생들을 잘볼수 있고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액티비티를 하더라도 교사가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수 있어서 약간 안정감을 준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통적인 배열 방식이라서 학생들이 약간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교사의 어떤 맨 앞에 딱 서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약간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요, 말굽 형태의 배치입니다. 영어로는 shoe shows 하고 해가지고 마치 말굽형의 그 모양을 한다 해서 말굽 형태의 배치 shoes show 아니 자, 아, horse shoes horse shoes입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horse shoes죠. 아, 이 horse shoes sitting arrangement는 언어 학습을 배울 때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한 10명 이상 그리고 30명, 40명의 대형 강의실 혹은 10명 이상의 강의실에도 이렇게 둥그렇게 앉고 교사가 사실 가운데 여기 이 그림처럼 교사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쭉 이렇게 앉는다면 교사가 가장 잘 가운데서 볼 수 있고요. 또 OHP 시연 같은 것을 보고 비디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토론이나 논쟁,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액티비티의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룹 클래스 사이즈가 10명 정도 혹은 15명도 작아서도 굉장히 좋지만 대형 강의실에서 아예 좌석 배치가 원형 말굽처럼 horse shoe의 모양처럼 되어 있으면 서로 학생들끼리 눈마주침이라든지 토론을 할때 얼굴을 보고 한다든지 선생님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강의실조차도 강연이나 OHP 시연, 비디오 학습도 훨씬 가능하기 때문에 좋지요. 다음은 원형 배치, 즉 circle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말굽 형태만큼이나 원형 배치도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눈마주침을 한다거나 서로 그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교사도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앉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이지 않고 권위주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편안한 그런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등한 관계 속에서 교사가 조언을 해주는 듯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조금 틀리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만만한 그런 것도 나타나겠죠. 그러나 원형은 어떤 비형식적인 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한다거나 또 시험을 본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별 분리 배치라고 해서요. 테이블끼리 이렇게 앉아서 분리를 배치함과 테이블 세퍼레이트 혹은 Separate tables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군집 배치라고도 합니다. 테이블을 놔서 Separate 시킨다고 해서 Separate tables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군집 배치는 학생들끼리 어떤 굉장히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 액티비티 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분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한편으론 각 그룹끼리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다소 혼란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사는 강연을 할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separate tables의 어떤 그 sitting arrangement를 할 때는 교사가 강의를 다 하고 한번 그룹 액티비티를 테이블별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별끼리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테이블에 있는 학생하고 저쪽 테이블에 있는 학생하고는 긴밀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이블별끼리 의사소통을 하게 하고 나중에 교사가 테이블끼리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형태의 것을 보면 어떠한 형태의 좌석 배치가 가장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좌석 배치를 즉각적으로 잘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해주는 교사가 정말로 좋은 교사다라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급의 상황과 교실, 학생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서 또 학년의 나이라든지 학년에 따라서 상황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좌석 배치가 가장 좋으냐라기보다는 학습의 수준과 레벨과 어떤 강연을 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sitting arrangement를 할 때는요. 혹시 수업에 다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가진 그런 환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다 할 때는 다양한 문화를 서로 경험하고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앉혀주고 몰려앉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학생들끼리 서로 peer tutoring이라고 하죠. 서로 보면서 배우고 협동식을 키워가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친구가 가졌을 때 와 얘는 이런 걸 가졌구나 나도 배워야지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그룹 짓기, 그룹핑하고 좌석 배치, 즉 sitting arrangement를 통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잠깐 요약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룹 짓기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혼자서 하는 일, solo work, 짝지어하기, pair work, 그 다음에 그룹으로 하는 일, group work, 그 다음에 전체 학급일, whole class work. 장단점을 다 얘기했습니다. 우선 혼자서 할 때는 혼자서 스스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좋고, 방해받지 않아서 좋고, 선생이 개별 학습하기 좋다. 그러나 친구끼리 할 수 있는 토론을 한다거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나쁘고, 또 서로 학생들끼리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좋다. 아니라서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둘이서 하는 거는 둘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수줍어하는 학생들이 둘이서 담화하듯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나 혼자서 페이스하기가 유지하기 어렵고 만약에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룹으로 할 때는 토론을 하고 또 각자의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자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모티베이션이 강하고 또 협동심을 훨씬 더 키워나갈 수 있어서 좋고요. 반면에 조금 수줍어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파티시페이션이 좀 약해진다. 그리고 짝짓기부터는 그리고 그룹 활동부터는 교사가 개별 학습 혹은 개별 능력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ole classwork은 교사하고 학생들 사이의 인터랙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 하나하나를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약간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강연이나 또 학생들의 그 학습 결과의 평가 같은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강연 배치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룹 활동은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수준, 라벨, 그 다음 문화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라 라는 것이겠고요. 좌석 배치, sitting arrangement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orderly row, 질서 정연한 배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굽형 형태, horse shoes, sitting arrangement가 있고요. 세 번째는 circle,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게 있고, 네 번째는 테이블별 분리 배치, separate tables 이렇게 네 가지로 나는데 여기서 OHP 강연 그다음에 언어 학습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 말굽형 horse shoe 그거는 사이즈가 학생 사이즈가 10명, 15명이 작아도 좋고요. 30명, 40명 한 뭐 100명까지도 그렇게 가능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학생이 선생님이 가운데 있고 뒤에 있는 OHP나 비디오나 이런 걸 다 잘 볼 수 있어서 뿐만 아니라 토론을 하거나 학생들이 액티비티를 할 때 학생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감정을 읽고 토론하기에 굉장히 좋은 좌석 배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별 분리 배치는 학생들끼리 서로 협동해서 뭔가 일구를 할 때 가장 좋은 학습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학생들끼리 서로 협동을 하면서 다양한 그룹 활동을 하고 또 다양한 학생들이 모였을 때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좌석 배치는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나이와 학습 레벨 그리고 학습의 종류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안배를 해주면 좋겠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보충 설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장 효과적인 학급 관리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우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이 한 40명 정도를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다가 학습의 기대치를 둬야 되느냐? 나는 40명을 마치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선생님은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액티비티나 활동이나 그 유도 신문을 유도하기를 하지만 이 40명의 학생이 학습 여건, 인지적 능력, 분위기, 또 자라온 학습 배경에 따라서 각자 다른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가졌다는 것을 명심해서 40가지의 정도의 다른 학습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학습 분위기, 강연, 그다음에 액티비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골치 아프시죠? 선생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잘 조직화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배움을 준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사가 돼서 남에게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즐거움, 그것이 교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그러려면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교사는 전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 참여를 할수 있도록 involve, 유도를 하고 본인이 잘 학습을 할수 있도록 교실에 잘 참여를 해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1994년도까지도 굉장히 유명하게 스크리브너라는 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해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교사라는 것은 뭐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말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교환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 전달자 혹은 메시지 셀러, 파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본인 교사도 같이 참여를 통해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대변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래서 스스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브릿지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교사는 굉장히 주의를 잘 환기시켜서 시선 집중을 할수 있는 어트랙티브한 강연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을 잘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학습 분위기를 잘 연관시켜서 현실 생활에 적합한 본보기와 시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대치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 지식의 정보와 이걸 통해서 파워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파워 구현 게임 같은 것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학생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대행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의 역할을 좀 생각해보면 어떤 종류의 타입이든 교사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또 다양한 타입을 잘 섞어서 학생들의 역할을 잘 인지하고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적합하게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과 학습의 동기부여를 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향상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게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걸리더라도 학생들에게 가서 서로 학생들에게 뭔가를 깨우쳐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촉매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 즉 조력자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마음의 부담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그런 교사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성, 교사가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을 전달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선 학생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즉 학생들의 말을 잘 주시하고 학생들에게 너는 좀 보고 너는 이렇구나 하고 판단을 하지 말고 항상 판단을 유보하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점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고 항상 유심히 자세히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왜 그런 말을 그 당시에 했을까라고 항상 귀를 기울여 본다면 그 학생들의 감정을 풍부하게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이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훌륭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자기가 나는 교사다 라고 하면서 나의 그 교사라는 그 타이틀 혹은 역할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이면을 넘어선 어떤 그 권위주의적 이 성격을 벗어던졌을 때 진정한 권위적인 수업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전혀 권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나는 교사니까 너네를 따라야 한다 이런 어떤 마스킹, 사회적인 마스킹과 차별화되는 학생과 교사를 차별짓는 어떤 그런 너무 거만한 자세를 벗어줄 때 진정한 권위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한 15개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교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특질을 나타낼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잘 귀를 기울여라. 그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먼저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을 우선 존경해 보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아주 뚜렷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항상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뚜렷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 어떤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사는 항상 유머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보링하지 않고 가뜩이나 어려운 거 가르치는데 유머 감각이 없으면 학생들은 좀 졸립기도 하고 선생님 무서워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교사는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약간 표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어주고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자기의 감정을 끝까지 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 템포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가 어떤 주제를 가리키고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 혹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 지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교사 스스로의 그 자신감 뿐만 아니라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너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그걸 그대로 시연할 때 존경받는 교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우선 신임하고 믿어줘야 됩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다 드러내놓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풀릴 때까지 같이 한번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꾸준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리라든지 학급 관리를 갖다 학습 운영이라든지 학급 관리를 잘 조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활기찬 능력 그리고 대처 능력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스스로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거리감을 너무 두지 않을 때 오히려 교사가 자기의 권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항상 전직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거 너 정말 잘했다. 나도 몰랐던 걸너 정말 알았구나.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난 너를 굉장히 존경한다. 근데 선생님이 좀더 생각해 봐야겠다. 다음 시간에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학생들이, 아, 선생님도 약간 한계점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친근하게, 그리고 가깝게 친근한 감정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Use of comprehensive English is not enough. 즉, 어떤 학급 수준이나 학급 사이즈나 나이에 따라서 어떤 그 레벨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Good morning. How are you? Nice to see you. How old are you?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운 영어 레벨을 하는 것 자체. Let's study our class. Let's go to lesson one. 이런 식으로 하여튼 쉬운 영어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급 현상, 즉 교실에서는 마치 하나의 사회적인 social interaction이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소규모의 사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 적당히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사회 자체를 통솔하고 리더하고 잘 오르가니제이션 할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어떤 것을 계속 학습을 교사를 하고 가르쳤을 때 학생들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발전, 그 디벨롭먼트, 질자로 나타난 커런트 디벨롭먼트의 결과가 있고, 그러나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potentiality of the student development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최소한 죽여서 잠재적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가장 높여주는 수준으로 갈 때, 가장 훌륭한 교사가 학급 관리를 잘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JDP라고 하는데요. JDP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Distance Between Actual Development and Potential Development 해서 학생들이 진짜로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발전한 결과물과 실질적으로는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이 사실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것을 최대화해서 잠재적 가능성을 100%, 120%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장려하고 enabler, 학습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때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자기 혼자는 못했지만 그룹끼리 했을 때 어떤 학습 효과가 공동으로 작업해서 뭔가 나왔다면, 오늘날의 공동 결과물은 내일 그 학생들은 혼자 했을 때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잘할 수 있다라는 confident, credentiality 같은 것을 잘 늘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급 관리에 있어서 놀이가 중요한가? 를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play activity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특히 초등학생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때는 play activity가 어떻게 보면 교실에서 막 total physical response처럼 놀고 노래하고 뭐 듣고 chant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활동, social activity 쪽으로 가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play라고, 넓은 범주에서 볼 때는 lecture가 아닌 play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play activity가 아까 말씀드린 ZPD, 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potentiality of the development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나타나 있는 발전 가능 결과를 훨씬 더 차이를 좁혀서 가능성을 높여주고, 가능성 그 자체를 학습 결과물을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lay activity는 즐겁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결과물이 나오고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개발, 잠재적 개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훨씬 더 자기 자신의 현재보다 훨씬 커지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은 나이와 또 자기의 진짜로 했던 학습 결과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훨씬 더 자기가 증강된 모습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짝을 지어서 또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마지막에 되겠는데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업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증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중요한 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호 유기적 관계 interaction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교사는 학생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경을 통해서 학생들의 입장을 훨씬 더 이해를 하고 되도록이면 어른의 입장, 교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럽고 친구와 같은 아주 편안한 학습 분위기 형태를 만들어준다면 학생들이 긴장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가르치고 설명한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유도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닫힌 질문, yes, no로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을 자주 준다기보다는 열린 질문, WH question이라고 하죠. 열린 질문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WH question을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Why do you like Baeyong-jun? Really like Why do you like Baeyong-jun in Korean star in film? 하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선 영어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다시 문법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말을 할 때까지 상당히 멈칫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교사는 참아주고 끝까지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주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질문을 WH question, 즉 오픈 question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좌석 배치에도 sitting arrangement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즉 짝을 지어서 한다거나 그룹 디스커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separate table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좌석 배치를 통해서 훨씬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좌석 배치를 통해서 볼 때 선생님은 항상 교실의 맨 앞에 중앙에 서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 스스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도 중요하지만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학생들 사이에 among students 하는 학생들 간의 어떤 상호 유기적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학습 효과에 충분한 그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런 그룹 활동을 할 때는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도 라기보다는 서로 cooperation, 협동을 하면서 어떻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세를 키워줄 수 있느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mistake를 통해서 그 mistake is just itself, it's just a learning process. 어떤 배우는 학습의 과정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면 다음번 단계에 대해서 틀리는 것에 대해서 수반한다거나 어떤 실패감을 맛본다거나 그런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런 거 했을 때 항상 선생님이 이건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출한다면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혹은 학습의 결과 혹은 learning process에 대한 어떤 responsibility,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죠. 그런 학습 스스로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건을 allowance, 허락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는 learning process가 다르고 cognitive level이 다르고 또 interesting field가 다릅니다. 그 다른 관심사 속에서 각자 자기 스스로 learning process를 책임지고 그것을 스스로 조정해 갈 수 있는 다른 그 각자의 differentiating, 차별화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일 학생이 어떤 수줍은 학생이 있어서 선생님이 뭘 물어보거나 했을 때 조그맣게 잘 안 들리는 소리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뭐라고? Would you like to say it again? 하면서 막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이 혹시 있다면 태연자약하게 교사가 조금 멀리 서서 Would you like to say it again? I can't hear you. Would you like to speak louder? 하고 얘기를 해서 약간 그 학생에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거죠. 그럼 학생은 다시 한번 침착하게 크게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토론감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잘 연결을 해서 Okay, you are really right. I really appreciate you what you're thinking.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연계해서 다른 친구에 질문한다거나 학습의 주제로 engagement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수업 보람 있으셨나요? 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다음번엔 더 노력하고 우리 비록 사이버 수업이지만 서로 많은 인터랙션 약속하고요. 다음번 사이버 인터랙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